안녕하세요. 낙엽규 이창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분의 요청에 의해서 프리미어 프로 CC 울트라 킥 펜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해야 되겠죠? 새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이름을 적어줘야 되겠죠? 울트라키 펜툴 사용법 이름을 적어줬으면 내가 작업할 위치를 지정해줘야죠. 찾아보기를 눌러서 자신이 프리미어 작업을 하는 폴더를 지정해줍니다. 프리미어 작업 즉 폴더를 지정해줬으면 폴더 선택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이제 확인 동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본인이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동영상을 가져다가 타임라인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울트라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비디오 2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트랙 2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이제 동영상에 울트라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효과 펼침 메뉴를 누르면 아랫부분에 키잉이라고 있죠. 키잉의 펼침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울트라키라고 있죠? 울트라키의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르고 영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간자가 빨갛게 변했나요? 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생기려면은 효과 컨트롤을 선택해줘야 변화가 생기죠? 내가 효과를 제대로 갖다 놨는지 확인을 하려면 FX 해가지고 갖다 놓은 효과가 효과 컨트롤에 존재하면은 제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울트라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강좌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울트라키 펜툴 사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울트라키 펜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펜툴이 있는데요. 자유로운 그리기 베지어라고 있죠? 펜툴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이와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마스크 1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그러면 펜툴로 점을 쭉쭉 찍어줘요. 프리미어에서는 펜툴이 그리는 툴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영역을 선택해주는 툴이에요. 영역이 엉망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점이 찍힌 곳에 마우스를 대면 마우스 모양이 이와 같이 변해요. 마우스 포인터가. 그러면 또 안 찍힌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다른 준비도 안 하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엉망이 되네요. 사실은 이 사용법은 좀 고급에 해당되죠. 영상 쪽에서 갑자기 프리미어가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메시지가 떴네요. 이런. 영역 선택을 했으면요.
스포이드를 선택을 해볼게요. 스포이드를 선택을 해서 안에를 클릭해 봅니다. 펜툴로 지정한 곳만, 영역만 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곳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다른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도 같은 컬러가 존재하는 펜툴로 선택한 영역에서만 컬러가 빠져나가요. 자, 선택 영역에 이런 컬러가 없으니까 주변에 조금 선택된 부분만 빠져나가죠. 즉, 영역을 선택한 부분, 펜툴로 영역을 선택한 부분만 울트라키가 동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동영상을 하나 가져다가 비디오 1에 놓고 펜툴을 사용한 영역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동시에 재생되면은 많이 시끄러울 테니까 하나는 소리를 떼어내겠습니다. 자, 재생해 볼까요? 어때요? 선택한 영역에 비디오 1의 영상이 보이죠? 이렇게 울트라키를 사용했을 때 특정 영역만 울트라키가 동작하게 하고 싶을 때 펜툴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자, 울트라키에서 펜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강의 좀 올려달라고 하신 분 이제 알겠죠?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